우리들의 치료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게 있다고 그랬는데, 믿음. 믿음이,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떡하죠? 네?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죠. 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활용할 만큼 넣어주셨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3층이잖아요. 무너지겠죠, 지금? 네? 안 무너져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무너질지? 콘크리트를 믿죠. 안 무너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믿음, 최초의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넣어주셨다. 근데 이 믿음을 활용하면 최고로 믿음이 좋아진 게 뭘까요? 10층도 안 무너진다? 하나님을 믿나? 예, 예. 최고의 믿음. 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시초에 넣어주셨는데 이것을 자꾸 활용하면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없을 때는 이걸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스로는 깡다구로 안 되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체에 손 같다. 우리 김자매님, 우리 악수했나요, 언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우리 서로 만날 때, 뭘로 만나요? 예. 네. 예수님과 우리 만날 때는, 우리끼리 만날 때는 악수를 하는데, 예수와 우리가 만날 때는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세색 씨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가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제일 큰 신이 있는 곳이에요. 갑자기 저도 당황했어요. 큰 신. 맞아요. 큰신 맞아요? 맞아요. 아, 맞구나. 근데 왜 그러세요? 제가 처녀 때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무당인데 이걸 잘 추는 무당이래요. 칼춤을. 그래서 작두 위에도 올라가서 그 시퍼런 날 위에서 춤을 춘대. 위에서. 저는 대만에 가서 그것을 실제로 봤어요. 칼로 이마를 확 치는 거예요. 쩍 쪼개져야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피가 막 흐르고 쪼개지고 그러는데 좋다고 가는 거예요. 이야,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근데 이 작두춤을 추는데 너무나 자기가 추고 싶더래요, 그 춤을. 그래서 엄마 나도 좀 추게 해줘. 너는 안 돼. 근데 하도 졸라대니까 그래, 그럼 한 번만 쳐봐. 그래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창문에서 눈이 큰 게 하나 나오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자기하고 그 눈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몇 시간인지 모르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자꾸 쳐다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좀 끄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알아듣더니 쫓아와서 자기를 딱 가리고 그 눈 못 보게 딱 가리고는 이제 그만 죽게 하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가 그 죽은 듯이 쓰러지더라고.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었어. 그럴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이것을 힘들린다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죽어도 안 줘야지. 근데 자기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또 솔곳이 그 춤추고 싶은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옆집 친구에게 야, 나 이런데 또 춤을 추고 싶어. 그러지 말고 그 큰신 있는 데 찾아가라. 그래서 큰신 있는 데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춤추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계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신들림이 있다니까요. 최면술이 있는 거죠. 최면술. 그러면 하나님의 신도 그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를 갈 때 뱀이 물려요.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모세가 뱀을 쳐다보라고 해요. 뱀을 쳐다본 사람이 나왔을까요? 왜 나왔죠? 쳐다보니까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하찮은 거짓 신들도 그러한 능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큰 신은 그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놋뱀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상징하는 거예요. 뱀은 죄의 상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실 분이 한 분 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뱀에게 물리면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모든 죄로부터 모든 사단으로부터 물린 그 독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천 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도 우리가 독에 물렸잖아요. 그 독아에 물렸잖아요. 그러면 빵꾸가 빵 나면 그 속으로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살모사가 많은지 제가 이 전방에서 겪는 거예요. 길 가다 보면 살모사예요. 그런데 이 살모사가 왜 살모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모자예요. 뭐 엄마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나와서 엄마를 뜯어먹고 그 살모사. 근데 이 독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꾼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땅꾼이 군대에 왔어요. 가지고 그 군인이 이 입을 탁 잡더라고요. 아니 이 컵에다가 입을 딱 대니까 찍찍찍 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소주를 딱 부어서 마시는 거야. 깜짝 놀라서 위장에 상처라도 있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 독이 누가 물렸는데 막 얼마나 불 이게 사람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 독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해독이 된다고요? 쳐다보냐. 여러분을 지금 독이 물었다니까요. 뱀이 물었다니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쳐다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쳐다봐요? 우리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눈이. 그러니까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주 작은 사건에서도 내가 이 룸메이트하고 한번 싸워버려. 밤에 저렇게 자꾸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바탕 싸워버릴까? 이렇게 자꾸 그런 내 마음의 격동이 될 때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잠잠해지고 편안해지고 거기서부터 능력이 들어오다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손을 자꾸 잡는 거나 똑같아. 손이 커지는 거예요. 쳐다본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이 성경절을 참 좋아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믿음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주인인데 그분이 또 어떻게 해줘요 우리에게? 믿음의 주인이고 온전히 해줘요. 우리들의 독을 없애줘요. 우리들의 병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를 찾아보면 그 예수가 우리들을 온전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뭘까요? 십자가가 즐겁죠? 아픈데 십자가를 쳐다보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예수의 즐거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그 아프신데, 그 고통이 심하신데, 그 죄값을 갚느라고 죄의 짓눌림이 너무나 심한데 왜 죽으시냐고. 근데 그 죄값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의 그 회복된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을.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것이 최고의 과학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학, 우리들이 생각하는 과학, 이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최고의 과학은 우리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우리들의 체질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 과학은 우리들에게 네가 너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과학이에요. 성질이 나거든 네가 그것을 사귀려고 노력하지 말고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최고의 과학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얄팍한 우리들의 지식, 얄팍한 깡다구로 자꾸 안 쳐다보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것이 마치 우리는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근데 믿음은 악착같이 예수를 보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믿음은 우리들의 손은 눈에 안 보여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마다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보기에 연약한, 아주 연약한 여성스러운 여인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우락부락한 사나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끈질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이게 최고의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볼 수 없어요. 교회로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 이러한 손이 가서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치료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얘기한 것은 수천 년 전의 얘기고 모세에게 한 얘기고 예수님이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옛날에 말이야 모세가 그 광야에서 뱀을 들었잖아. 그 뱀이 나야 나. 나를 믿으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신선생님이 만들어준 밥만 먹고 야 맛있다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그 산 좋네. 운동 좀 해야지. 그것만 하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봐. 믿어. 그러면 여기에 과학이 있어요. 최고의 치료제 이게.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쳐다보게 할까?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여기 봉사자들이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한 분은 우울증에 오랫동안 빠졌던 분이에요. 저분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없이 죽으려고 했고. 그런데 여기 오셔서 예수를 쳐다보는 방법을 배우더니 이분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린 그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됐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얻어먹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쳐다보니까 되니까 이분이 이것을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 오신 분들을 계속 쳐다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4천 년 동안이나 제사를 지냈던 그 역사 4000년 동안에 가르쳐줬던 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양으로 제사를 지는 거예요. 양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었나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확실해요? 증명해 보세요. 그래, 달력이 증명하네요, 달력이. 2023년 전에 오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회복. 아, 과거에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을 짊어지러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나요? 병이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쳐다봐야죠. 얼마만큼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지는 거지. 얼마만큼 쳐다보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 화목제가 뭘까요? 화목은 뭐죠? 화목. 불태우는 거. 그러니까 불태우는 나무로 화목. 아, 사랑 때문에 불태우는 나무를 보냈군요. 화목이 뭐예요, 화목? 우리 정자매 옛날 저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싸워요? 왜요? 네, 화해하고 화목했으니까. 우리 화목해서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싸웠어. 싸운 것이 일방적으로 싸운 거. 우리가 배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운데 들어서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화목시켜놨어요. 죄값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됐어요.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목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우리와 화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이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화목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 나를 보내셨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전쟁의 포로,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포로, 정신적인 포로, 우리는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방법이 가장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포로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 포로들에게 자유. 이제까지는 내가 판단한 판단 기준이 전부 다 옳아요. 남편보다도 내가 옳아요. 옳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남편보다 내가 옳으면. 옳으면. 그렇죠. 바가지 긁어야지. 남편을 바꿔야 되니까. 내가 옳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옳아. 그러니까 항상 폼재는 거예요. 충고하려고 하고. 판단 기준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보게 하고. 이제까지 틀렸어. 다시 보게 하고. 지금도 병들어 고통당하고 자기 악습에 빠져 있고 그렇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러 오신 거지,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쳐다보는 거지.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의 과학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기의 과학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접근해와. 암이 지금 발발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암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30년 전에 암을 30년 후는 완전히 정복할 것이라고 그들이 논설을 썼어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암의
회복 프로테즈가 똑같아. 안 나. 최고의 과학을 총동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암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계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최고의 과학을 모르니까. 최고의 과학은 암이 어떻게 치료될 것인지 이미 성경에 써놨어요. 십자가는 우리들의 치료제예요. 쉼터에 와서 사람마다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지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즐거운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돼요. 농담하고 서로 장난하고 이렇게 해다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지내는 건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정직함을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데 있어서는 정직해야 돼요. 끈질겨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쳐다봐야 되는 거지. 지구에 태양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컷 황제 펭귄이 그와 흡사한 환경인 남극의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속되고 온도는 섭씨 마이너스 60도까지 떨어집니다. 모든 생명체가 도망가도 이 펭귄은 떠나지 않습니다. 보물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황제 펭귄의 발엔 알이 하나씩 있는데 푹신하게 굽힌 배로 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으며 몇 달 동안 태양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시련을 겪는 동물은 결코 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60도.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한 시간만이라도 해봤어요? 죽어버릴걸? 저는 여기서 마이너스 20도 넘어간 것을 가끔 경험해요. 아, 이거 굉장히 추울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훨씬 덜 추워졌어요. 옛날에 제가 30몇 년에 여기, 30년 전에 왔을 때는 도로에 눈이 녹아본 적이 없어요, 겨울에. 그렇게 추웠어요. 사람들이 여기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손을 씻고 밖에 나가가지고 손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데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알을. 저 펭귄을 누가 만드셨어? 아, 그렇게 추운데도 저렇게 참고 있는 거 보니까 알을 무척 사랑하나 봐. 그 미물인 펭귄에게 누가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지. 이것을 쳐다보면 그래서 병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끝까지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일에 있어서는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이 구별된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영혼에게 치료를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참된 믿음,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살렸지만 나는 안 돼. 그러나 참된 믿음은
참된 소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 추측과 믿음은 달라요. 추측은 아마 그렇게 사람은 살릴 수 있을 거야. 그것은 추측이에요. 근데 믿음은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추측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믿음은 믿음 속에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폼재는 거예요, 폼재. 믿음이 있다. 믿음은 단지 능력을 붙잡는 손에 불과하고 통로에 불과해. 그러니까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기만 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폼재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폼재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백부장이 있어요. 왜 백부장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 성이 백시군요. 김부장과 백부장이 살았는데 백사람을 거느린 군사 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 그러면 10명은 10부장, 1000명은 10000명은 10000부장 없어요. 1000부장 가자. 백부장이 있었는데 아마 중대장쯤 됐을 거예요. 또는 대대장이나. 근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꽤 많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출신인데 전부 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인 하나를 한 50만 원 했나 100만 원 했나 모르겠어요. 사고 파는 것이 하인. 그러니까 하인 하나 죽으면 그래 100만 원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아유, 이러면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을 살리고 싶어요. 그냥 100만 원 없으면 되는데 그 체면 그거 구기면서 예수한테 온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절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한지라. 네. 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 종을 참 사랑하는데 이 종을 살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예수를 찾아갈 수는 없고 유대 장로들한테, 유대 장로는 그때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이 백부장 정도면 굉장한 권력이기 때문에 이제 꼼짝을 못할 그런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군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보게 장로들, 우리 하인이 아픈데 자네들이 믿는 그 예수한테 좀 부탁 좀 해주게나. 청탁을 했다. 근데 장로들이 와가지고 4절에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네. 예수님, 저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준지 몰라요. 그리고 뭐까지 지어줘요? 회당이 뭐죠? 교회. 교회까지 지어줬어요. 저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저 사람 부탁을 들어줍시다.
맞죠? 그렇게 선한 백부장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요. 그 백부장을 만나러. 자, 봅시다.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왜 오시지 마라고 그랬을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황공무지로서이다. 아, 청소를 안 해놨나 봐요. 왜 오지 마라고 그랬을까? 너무 크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인들한테 대대장이 사격 개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격을 해야죠. 지금 너 뛰어가. 그럼 어때요? 가야죠. 군대에서는 만약에 명령 불복종이면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명령엔 부하들이 꼼짝없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지금 뭐예요? 직책이? 예? 예수는 직책이 뭐예요? 하늘의 사령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 여기까지 오세요. 당신은 하늘의 사령관인데, 아 나도 말이에요. 부하들한테, 야 너 가라, 그럼 가고 오라 하면 올 텐데, 당신은 하늘의 사령관이 아, 병아 떠나라 그러면 떠날 텐데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네. 우리를 자, 여기 봅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를 뭘로 봤어요, 지금? 하나님으로 봤어요. 유대인들하고 달라. 아까 유대인들은 왜 이 하인의 부탁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죠? 회당을 지어줬고 민족들에게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인이 낫는 것은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면 낫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고 생각. 그래서 아까 그 유대인들 한 말은 예수님을 몰라요. 돈 놓고 돈 먹기.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이뻐하죠? 구원하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까 그게. 그러나 이 백부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훨씬 큰 거예요. 달라. 믿음의 종류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서에 이렇게 얘기했다.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구원할 때 회개하라고
회당을 지어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지, 이게? 우리의 의로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했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믿으면 그 통로를 통해서 치료가 된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하심, 여긴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를 새롭게, 중생, 이 말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이 말에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해주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준다.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이방인의 믿음은 신한테 많이 바쳐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십자가 위에서 뭐하러 돌아가셨는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몇 주가 지나자 짝짓기는 대부분 성공한 듯 하지만 알을 낳는 것은 또 다른 짐이 됩니다. 이제 암컷들은 알을 품을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컷이 교대를 합니다. 기온이 영하 20도라서 알을 재빨리 옮기지 못하면 얼어버립니다. 알을 품을 맨 바위가 없어 특별한 곳에 알을 품어야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배고프고 지친 암컷은 홀로 바다로 돌아갑니다. 바로 1개월 전에 수컷과 함께했던 장엄한 여행을 다시 떠나는 것입니다. 네. 자, 알을 위해서 4개월 동안 배가 고파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던 것이 알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근데 그보다 펭귄을 만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에게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이해하고 있지만 생애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는 이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워요, 어떤 때는. 50년, 60년 이 남은 무리, 이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이것은 아직 예수를 만난 지가 없는 것이. 조그만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해도 참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이런 돈을 좋아하실까? 아니면 심지어 내 자식을 드리면 좋아할까? 좋아하신다고요? 아니요.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한테 뭘 바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1조? 보석 하나에 몇백억 하더라고요, 보석 하나에. 몇천억.
그 보석 몇 개나 가지고 계실까? 하늘에는 문이 무슨 문? 진주문. 진주문 하나 팔면 얼마나 될까? 정금으로 길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잘못 끼어들어가지고 돈 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누가 끼었어? 여기 이 사이에.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저하시켜 놔버렸어요. 사람이 돈 벌려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뜯어모으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버렸어요. 사람을 일시키기 위해서 봉사하면 구원받는다. 어디가 이 말이세요? 이건 사단의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다시 시작이 돼야 돼요. 모든 이방 종교는 우리들이 신에게 바쳐서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식까지도 바치려고 그래요. 우리들의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교는 신이 우리한테 목숨을 바쳐버렸어요. 이것을 받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믿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네, 봅시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네,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게. 더 봅시다. 8절에.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말이에요.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들어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나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이거?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그러니까 이제 처음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참 믿음을 찾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라니까요. 참 믿음을 찾아가야 돼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바로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대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어요. 그 이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모두 다 속아 있는 믿음이다. 근데 이 백부장만은 뭔가 다른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차피 믿을 바에야 정직하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믿을 바에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한 하늘에 데려가실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백부장이 돌아가는데 이제 하인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너무나 궁금하게 나고
집으로 가는데 다른 하인들이 뛰어온 거예요. 백 부장님! 아, 그 다 죽어가던 우리 그 동료 하인이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 한 시간 전인데요? 한 시간 전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말 하실 텐데 이 백부장은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신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우리 승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암을 못 낫겠어요? 관절염을 못 낫겠어요? 우리들의 믿음 이것으로 꼭 승리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거에 주님을 믿지 못해서 외롭게 힘들게 살아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건대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펭귄을 만드신 분이 펭귄이 자기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실진데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살아가는지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믿고 싶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들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꼭 주님 안에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